필자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다 싶은 적은 처음이었다. 지금부터 잘만 들으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. 한약학과는 우리나라의 경희대학교, 원광대학교, 우석대학교 이렇게 세 개 있다. 요즘 한약을 누가 먹냐? 필자가 한약학과를 소개하는 이유는 한약대를 졸업해서 한약사가 된다면 약국을 개원할 수 있다. 약학과는 6년제인데? 이게 말이 됨?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다.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개공약사들의 불만이 높다.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면 모든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.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한약사 같은 경우 약사와 다르게 가운 앞에 한약사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볼펜으로 슬쩍 가리면 바로 약사가 된다 카더라. 제 주변에도 은수저인 사람이 한약 나온 다음 약사들 고용해놓고 놀러다니더라고요. 약국 차리고 폐약 구할 정도 되면 최고. 숨구리긴 하죠.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 개설할 수 있어서 금수저면 6년제 약학과가 아니라 4년제 한약학과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. 약대 커뮤에서 경기 일으키는 걸 보아 오히려 돈만 보면 괜찮을 수도. 참고로 한약법 69호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은 반드시 한약국이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 앞에 한약국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님? 예를 들어 건강한 약국, 튼튼한 약국, 행복한 약국, 웃음 가득한 약국.